그러면은 가짜뉴스에서 생산되는 허위 정보들의 유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게 또 딱 정해진 건 아니면 사실은 네네. 허위 정보라는 것들이 이제 가짜뉴스라는 표현 자체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쓰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언론인이나 아니면 언론 전문가들과 이제 허위 정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허위 정보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뭐 미스 인포메이션이 있고 디스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네. 미스 인포메이션은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네. 어떤 뭐 알고 보니까 사실 관계가 틀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 정보가 오정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네. 되는 거고요. 디스 인포메이션은 허위 정보라고 네.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거나 잘못 있게 오도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도가 있고 그걸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보들이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뉴스랑은 주로 이제 그러면 허위 정보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잘못된 정보, 그 언론에서 오보를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큰 범주에서 보면 또 가짜뉴스를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학자들끼리도 좀 논쟁이 되고 있는데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은 네. 유형별로 보면은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본 게 유머형으로 이제 가짜뉴스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네. 좀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예전에는 그래서 만우절날 언론들이 막 가짜뉴스 네. 만드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소개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사라진 게 워낙에 허위정보가 만연하다 보니까 자칫 이제 그런 게 그쵸. 이게 농담이 아니고 너무 네.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을 장난으로 하기도 너무 이제 뭐랄까 가짜뉴스가 만연한 세상이 돼버려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형 뭐 이렇게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네.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만형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그런 가짜뉴스도 있고 봇 관련된 거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아주 그냥 그 무차별적으로 이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뭐 트위터나 아니면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막 전파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뭐 퍼스트 드래프트의 그 클레어 워드 박사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유형이 있다면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 가짜뉴스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쭉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실 경계가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엄밀하게 막 이것은 어떤 형이다, 이건 어떤 형이다 딱 떨어지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크게 보면 범주로 보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뭐 미스인포메이션이나 디스인포메이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좀 재미로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속이기 위한 건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스인포메이션하고 디스인포메이션하고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정책을 하는데 어떤 대통령이 뭐 1조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10조가 들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의도를 갖고 했으면은 디스인포메이션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뭐 착각을 했어요. 뭐 보고서 잘못 봤다든지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미스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네. 그런 착각했은 거면 바로 곧바로 이제 착각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바로 잡겠죠. 그러면은 네. 그 이후에 그 나타나는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실수했으니까 네. 내가 잘못해서 착각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네. 바로 잡지 않겠죠. 그거는 네. 이게 진짜 단순히 그 뉴스 하나로 결정된 게 아니고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언론계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네. 그 가짜뉴스를 구글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요. 네. 가짜뉴스라는 페이크 뉴스라는 그 용어가 2016년 이후로 급증을 합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용어 자체가 거의 별로 없고 아주 네. 미미합니다. 그거는 그 표현 자체를 거의 안 썼고 아주 네. 가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만우절날 네. 가끔씩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이게 재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네. 2016년 대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아주 폭증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트럼프가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렇게 기존의 어떤 언론들 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네. 뭐 아니면은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를 향해 가지고 네. 저 언론들 다 가짜뉴스다. 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가짜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짜 뉴스인가? 그럼 진짜 뉴스는 뭐지? 그러니까 폭스 뉴스 자기 지지하는 폭스 뉴스 이런 데를 이제 진짜 뉴스다. 이걸 봐라. 아니면 자기가 트위터를 직접 올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뉴스다. 쟤네들이 하는 거 다 가짜 뉴스다.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엄청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막 높아지고 아 이게 뭐랄까 이 지금 그럼 언론 지금에 있는 언론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인가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언론계나 아니면 언론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걸 쓰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 그냥 미스인포메이션이나 디스인포메이션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폴스 뭐 뉴스라든지 네. 잘못된 뉴스라든지 이렇게 좀 다르게 써야지 안 그러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의도에 말려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트럼프가 2016년에 페이크 뉴스라는 예. 단어를 쓰면서 예. 페이크 뉴스의 검색량이 급증했다는 예. 말씀이죠. 아주 의도적으로 예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2016년에 이제 페이크 뉴스들이 많이 생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때 많이 생산됐습니다. 미국 그 대선 과정에서 네. 그 페이크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생성됐고요.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네. 우리는 포털의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 같은 데는 포털이 이렇게 강력하게 뭐 이렇게 그 그렇죠. 뉴스를 이렇게 그 뭐라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이렇게 그 가짜 뉴스 를 만든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네.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짜 뉴스를 계속 막 제공하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까 마케도니아 이제 사례를 네.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가짜 뉴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가짜 뉴스를 주로 다루는 그런 웹페이지 이름도 비슷하게 교묘하게 쓴 네. 그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때 대선 미국 대선 당시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행행했었고 주요 그러니까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훨씬 더 검색량도 많고 이랬던 네.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진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짜 뉴스가 많이 등장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의도가 굉장히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크 뉴스들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뭐 결과적으로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트럼프 뭐 이렇게 그런 식입니다. 뭐 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네. 이런 뉴스를 막 이렇게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트럼프가 예, 트럼프가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누군가는 네, 누군가, 이제 그, 네. 예. 그럼 사람들이 진짜 뭐 교황 같은 분이 네.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러면 진짜 진지해 뭐랄까 이게 그렇죠. 뭐 예, 사람들이 굉장히 가톨릭 신자는 예, 더 갈 수도 있고 동료가 예. 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거는 교황까지 지지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그쵸, 그쵸. 이제 나 있는 그쵸.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따져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선거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 가짜 뉴스들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가짜 뉴스? 아 이건 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그 저기 인제대 김창룡 교수가 썼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김 교수님이 이제 그 영화 앞을 절다가 쇼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선정적이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혀서 아주 제목이나 내용들을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거예요. 두 번째는 증오나 혐오다. 이렇게 그 가짜 뉴스를 주로 다루는 것들이 그 뭐 성소수자라든지 난민이라든지 네. 뭐 또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다루면서 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일방향적이다. 그게 보통은 사실관계를 따지려면은 당연히 그 교차 검증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한 정보 소스도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이것이 맞다. 우리의 근거는 이런 거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맥락인데 연결인데 서로 맞지 않는 그 사실관계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끼워붙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백신을 맞아가지고 네. 어떤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무슨 이게 그 사망을 한다거나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 이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 그런 뉴스를 보기도 정말 그런가 굉장히 네, 이렇게 걱정도 되고 뭐 네. 가족들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불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의 특징인 거고 또 하나는 킬링 이펙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떤 죽음 그 치명적인 치명성을 가지고 이제 그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근거가 이렇게 전혀 다른 뭐 이렇게 백신이면 백신 이거랑 연결시켜 가지고 사실 그거랑 관련 없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뭐 죽음을 연결시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묶어가지고 이제 다섯 가지 특징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팩트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짜뉴스라고 해서 사실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사람들을 잘 속이기 위한 기술들 기법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거는 이제 가짜뉴스의 기법인 거죠. 가짜뉴스가 네.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가 네. 이런 건데 2018년 뉴욕타임스가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잠깐 보면은 네.
뭐 가짜뉴스 수법 7개명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소재 선정인데 네. 아까 그 김창룡 교수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건 평범한 뉴스보다는 그 뭐 건강이나 성 정체성, 네. 인종이나 질병 이런 민감한 소재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눈길을 끌게 된다는 게 있다. 소재를 선정하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범하게 충격적인 거짓말을 할 줄 아는 편이 훨씬 낫다. 사람들 일단 눈길을 확 잡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2020년이었네요. 김정은 사망 사건 이런 거 이렇게 누구도 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렇게 크게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짜인가 이러다가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쓰게 되면 진짜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어디 병이 나서 좀 이렇게 어디 아픈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한테 큰 적을 못 찍게 하니까 그렇게 확 이렇게 눈길을 잡는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로 이제 소재를 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가짜뉴스를 전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뉴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렇게 진실들을 사실들을 막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큰 틀에서 보면 가짜뉴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짜뉴스를 다 하면은 잘 속지 않습니다. 에이, 저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쵸,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금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 방역정책에서 백신 이거 맞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국민들을 막 이런 결론이 딱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서 그래 저런 사례도 있었지 맞아 저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백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이렇게 결론인지 그런 방식이 이제 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보면은 생산자는 자기 이름을 속이는 거 출처가 어딘지가 이제 따져보면 누군가를 막 전달을 했는데 어디서 봤다면서 전달을 했는데 그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숨기고 가짜뉴스를 만든다 이런 것들인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파해줄 유용한 바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가짜뉴스가 막 빠르게 번지고 다른 일반적인 진짜 뉴스보다 비교를 하자면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몇 배나 더 빠르게 퍼진다 전파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왜 그런가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빨리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재밌네 다른 사람들한테 톡으로 막 전달을 하고 그쵸. 니도 한번 봐봐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훨씬 더 빨리 전파가 된다 이런 거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달해 준 사람이 유용한 바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뭐 가짜뉴스가 탄로나도 부인한다 이거야 뭐 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가짜뉴스 나중에 진위가 밝혀져도 이미 생산자 본인은 원한 이 결과는 다 이제 얻고 난 그러니까 이미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네. 이제 확산되고 나면은 나중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져도 이미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원래 의도한 목적은 다 그렇죠. 달성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가짜뉴스가 아주 크게 만약에 위험한 경우는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기업의 무슨 뭐 그 IPO 같은 기업 공개를 한 이런 데 영향을 미치려고 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트렸는데 막 이미 시장이 막 요동을 치고 막 뭔가 문제가 막 됐는데 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그러면 그때 사람들 투자자들 손해보고 뭐 기업도 손해를 보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 그렇죠. 예, 가짜뉴스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짜뉴스를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딱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푸틴이 암살당했다. 이런 뭐 그럴싸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은 예. 사람들이 놀래서 막 진짠가 보다고 막 전달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측면들도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것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네. 팩트 체커들이 집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검증해서 그걸 해시태그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팩트체크를 한 사실들은 예. 전파의 속도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벌써 한 달 만에 1600건 정도를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유용한 바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이 전파만 잘 차단을 하더라도 가짜뉴스의 힘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허위정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이게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아까 그 유용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한 고민들 네. 그 미시시피 주립대학교의 그 싱클레어 교수가 소개한 건데요. 네. 이렇게
가짜뉴스를 접하고 이것을 이렇게 막 빨리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가짜뉴스가 자기한테 왔을 때 내가 가짜뉴스가 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쏘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을 이제 소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자신을 스스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짜뉴스가 어떤 건지 네. 아, 어떤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오고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제목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선정적으로 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노리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짜뉴스의 어떤 유형인지 잘 알면은 이렇게 가짜뉴스가 오게 되면은 어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출처를 좀 볼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 제목이 사람들 막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지 한번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교육이 돼 있으면은 가짜뉴스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렇게 훅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닌 취약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데. 사람들이 본인은 이게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전 막 편견이 없 나는 그래도 객관적이야, 그쵸. 중립적이야 네, 이런 그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에 더 잘 속게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내가 편견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나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나는 뭐 이렇게 좀 보수 성향이니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 좀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진보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해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가진 편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 대부분 알만한 겁니다. 출처, 이 소스가 어디인지 이런 네. 것들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언론들도 그 뭐 이렇게 미디어 바이어스 이렇게 차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언론이 네. 출처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약간 저 뭐 아까 레디컬하다든지 이렇게 급진적이고 여기는 좀 그 보수적이다 이런 게 쭉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뉴스를 볼 때 아 여기는 이런 데니까 거기에서 감안을 해서 미리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뭐 보수 매체들이 있고 진보 매체들이 네. 있고 한데 그러면 저기서 나온 얘기를 들을 때 일정하게 아 저기는 보수 매체니까 그쵸.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네.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잠시 멈추는 것이다 이런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단 멈추는 것만으로 해서 굉장히 가짜뉴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받았는데 이걸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이러지 않고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단 그 준 사람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불안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거나 이렇지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 출처가 뭔지 또 따져도 보고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줬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는 이렇게 좀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받았는데 아 재밌다 이거 이런 얘기도 있더라 막 현 정부 욕하는 거 아니면은 또 뭐 저 대선 후보의 저쪽 후보를 욕하는 거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서 받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딱 전달해 주면 그 사람도 받자마자 또 재밌어 막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로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렇죠. 건데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는 감정에 주의하는 것. 이것 뭐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가짜뉴스는 생산되는 그 목적 자체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뉴스를 읽었는데 막 괜히 막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막 분노하게 되고 정보를 받았는데 막 이게 정말 화나고 진짜 이런 건가 막 이렇게 되면은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뭔가 보이면 말하는 거. 이건 이제 거의 정보 같은 거 있으면은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인터넷 같은 데서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는 내가 볼 때 이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도 다음엔 더 조심하게 되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걸 그냥 봤던 사람들도 이거 나도 재밌는데 다른 데 전달을 할까 이러다가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허위 정보에 맞서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라. 그렇게 해야 가짜뉴스를 좀 그리고 허위 정보를 막는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